어떻게 술이 한 병도 없어? 다 어디 갔냐고! 준아야, 얘기 좀 하자. 할머니가 방문을 걸어 잠그셨어. 그래도 할머니 걱정은 되나 보네. 방문 걸어 잠그셨다니까, 문 열어주는 걸 보면. 내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. 직접 얘기하겠다고.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? 공태경 씨 파양하고 이민 간 다음에? 누나 동생이 공태경이야? 왜 그 자식 얘기를 꺼내? 누나가 말해버려서 다 어그러졌잖아. 다 망쳤다고! 내가 뭘 망쳤는데? 너가 하늘이 데려가려고 했던 거? 할머니하고 가족으로 지냈던 거? 나도 몰라. 둘 다. 준아야, 할머니 마음 이용해서 하늘이 데려오려고 했다면 여기서 멈춰. 할머니께 네 상황 다 설명해 드렸어. 머리로는 이해하셨지만 당장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야. 그러니까 네가 직접 할머니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. 유전자 검사 결과 알고 나서 말씀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고. 그래도 저 엄마 아들이고 할머니 손자이고 싶다고 솔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, 어? 잘난 척하지 마. 잘 생각해봐. 혼자 못 가겠으면 누나한테 연락하고. 누나 갈게. 들어가겠습니다. 아유, 어머니, 괜찮으세요? 할머니, 그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화장실도 가시고 식사도 하세요. 아유, 어머니, 제가 이따가 죽 끓여드릴게요. 말씀하고 싶을 때 연락하세요, 할머니. 언제라도 달려올게요. 쉬세요, 어머니. 빨리 나가자. 혹시 할머니 실어증은 아니시죠? 이럴 때일수록 말 조심해. 죄송합니다, 아버님. 외손자인 줄 알고 기껏 마음을 여셨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니 참. 그 자식 하늘이 뺏으려고 할머니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잖아.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. 가짜라는 거 알면서도 말 안 했다며. 할머니가 그래도 내 손주다 하고 감싸고 드시면 어떡해요?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. 김 대표가 할머니 외손자도 아닌데 처남이 파양할 필요 없잖아요. 그러네. 태경아, 파양하겠다는 말 당장 주워 담아. 할머니 말문 여시면 다시 얘기해, 누나. 저도 그게 좋겠어요. 이게 다 하늘이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서 가족분들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너무 죄송해요. 아, 그게 왜 하늘이 때문이야. 김 대표 때문이지. 연들어 괜히 쓸데없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. 그건 엄마 말이 맞다. 태경이랑 연두도 그만 가서 쉬어라. 네, 네 아버지. 홍준이, 왜 안 받아? 그게 홍준이 엄마를 만났는데. 어, 뭐 그런데? 그 여자야,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여자. 선우이? 그 여자가 홍준이 엄마라고? 아니 왜 하필 홍준이 엄마가 그 여자야? 아니, 그런 엄마니까 애가 싫다고 했겠지. 홍준이만 생각하면 너무 안 됐는데.
그 여자만 생각하면 아무 도움도 주기 싫어. 임신하려고 몸부림쳤던 때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. 야 수정아, 너 홍준이한테 더 마음 주면 안 되겠다. 괜히 마음 다치지 말고 병원비 지원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자 그냥. 어? 그래야겠지? 줘봐. 뭐하는 거야? 내 폰 내놔. 동화 아줌마? 너 또 그 아줌마한테 전화한 거야? 아줌마가 전화 안 받으니까 그렇지. 어제 그 아줌마하고 무슨 얘기했어? 너 엄마가 부끄러워? 싫어? 그게 아니면 왜 그 아줌마한테 엄마 해달라고 했어? 다 알면서. 뭐? 솔직히 엄마도 나 부담스럽잖아. 난 엄마 혹이 되기 싫단 말이야. 뭐? 혹? 그 아줌마하고 살면 병원비 때문에 눈치 안 봐도 돼. 아픈데 돈 걱정까지 안 해도 된다고. 그 아줌마 그렇게 좋으면 엄마 두고 가라고. 엄마한테나 가보세요. 나 엄마 보러 온 거 아닌데. 홍준이 보러 온 건데. 거짓말 마요. 아저씨 벌써 다 들었어. 홍준이하고 엄마 싸우는 소리. 너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. 아저씨한테 혼나. 아저씨가 뭔데요? 나가요. 소리 지르기 전에. 홍준아. 아저씨 좀 봐봐. 이거 나요. 노라니까요. 뭐 하는 거예요? 이거 놔줘요. 이 아저씨 진짜 왜 이래. 다 아저씨 때문이야. 아저씨가 엄마가 사기칠 뻔했던 얘기를 꺼내버려서. 미안해, 홍준아. 됐으니까 나요. 홍준아. 왜요? 아저씨는 다 알아. 너 사실 엄마가 너무너무 좋지? 엄마 힘들까 봐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. 우리 홍준이 힘들었구나. 그 아줌마처럼 편하게 살면 좋겠어요. 엄마 위해서 거짓말도 할 줄 알고. 아, 우리 홍준이 남자 중에 남자네. 우리 엄마 알면 안 돼요. 절대 절대 안 돼요. 아 그럼 그럼. 남자 대 남자로 약속. 그렇지. 울고 나니까 배고프지? 그럼 이제 아저씨가 만들어온 닭강정 좀 먹어볼까? 자, 짠. 맛있겠다, 어? 자. 애한테 못된 말 할 땐 언제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. 어떻게 알았어, 오빠? 방금 홍준이 만나고 왔어. 우리 홍준이가 뭐래? 나 싫대? 뭐, 비밀이라 얘기는 못 해주는데 암튼 네 마음이랑 홍준이 마음은 같아. 흔들리지 마.
네가 흔들리면 홍준이도 흔들려. 아 진짜. 아 눈물도 좀 이제 그만 좀 흘려 좀. 도시락 갖다 놨으니까 먹고 자. 너하고 홍준이한테 큰 도움은 못 되지만 언제라도 배불리 먹여줄 순 있어. 나 간다. 너무 다행이에요. 안 떠나도 돼서. 태경 씨 말을 따르긴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겨우 가족들하고 친해진 사람을 떼어놓는 것 같아서.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? 그런 생각했었구나. 그래서 슬펐어요? 아주 조금은요. 나도 사람이니까. 이것도 다행이에요. 가족들하고 진짜 정이 생긴 거잖아요. 그런가. 김준아도 나처럼 할머니 핏줄이 아니라니. 세상 참 아이러니하네요. 그러게요. 할머니도 충격이 크신 것 같은데 빨리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. 할머니, 할머니 저 준아예요.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. 뻔뻔하게 어딜 찾아와. 이게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인가? 당신 덕분에 어제부터 한마디도 안 하셨어. 더 자극주지 말고 당장 나가. 할머니, 저 한 번만 봐주세요. 제 말씀 한 번만 들어주세요. 우린 눈에 안 보여?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. 이제 그만하고 가요. 김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집이잖아요. 할머니, 저 들어갈게요, 할머니. 안 되는데? 아, 진짜 안 된다니까! 잠깐만요! 할머니, 저 준아예요. 저 한 번만 봐주세요. 저 우리 엄마 자식 맞아요. 저도 몰라서 그랬어요. 유전자 검사하고 나서 알았는데 너무 놀라서 바로 말씀 못 드렸어요. 죄송해요 할머니. 잘못했어요. 아이, 알았으니까 나가. 할머니, 나가. 이러면 경찰 부릅니다. 나 하늘이 아빠야. 아이, 하늘이 아빠라고. 왜 나가라고. 아유 좀 나와요. 나가. 이거 놓아. 외삼촌, 저 이렇게 막대하셔도 됩니까? 외삼촌? 누가 네 외삼촌이야? 다 밝혀진 마당에 반성은 못할 망정 내 집안을 이렇게 들쑤시다니. 아주 끝까지 실망스럽구나. 저도 이 집 식구들한테 실망했어요. 뭐야? 핏줄이 아니라고 사람을 이렇게 단번에 내치셔도 됩니까? 뭘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아직 하늘이 친권 나한테 있어요. 내 딸 하늘이 당신들 마음대로 못한다고. 너 이 자식! 나 공태경한테 친자 입양 동의 안 해줘. 하늘이는 영원히 내 딸이라고. 나 없이 잘들 살아봐요. 이렇게 푸대접한 거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. 세진아,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네 아빠 시술 벌써 시작했는데 왜 안 와? 내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. 뭐? 엄마 짐 좀 갖다 달라니까. 알았어. 나 이제 막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따 가져다 줄게. 도대체 왜 안 오는 건데? 아, 엄마 무서워 죽겠는데.
혹시 너도 아버지 잘못될까 봐 무서워서 그래? 아니야, 그런 거. 끊어. 아유, 맞네. 귀신을 속여라, 기집애야. 세진 아버지, 무사히 나와요. 나와서 버릇없는 딸 혼 좀 내줘요. 교장쌤이요? 교장쌤이 병원에서 수술 중이시라고요? 수술이 아니라 시술입니다. 시술만 하면 바로 나오시는 거죠? 경과를 좀 보셔야 되겠죠. 쌤, 우리 올드스쿨은 어떻게 해요? 교장쌤이 국어쌤, 수학쌤, 보건쌤, 수의 아저씨, 청소부 아저씨 일당백으로 뛰어다니셨는데. 아유, 내 말이 복림 씨도 없고 금실 할머니도 자주 안 나오는데 거기다 교장쌤까지. 아, 진짜 학교 다닐 맛 안 난다. 학교 다니는 맛은 도시락 까먹긴데. 에휴, 그것도 요즘 재미없어. 아유. 근데 복림 씨는 어디 갔어? 아이고, 얼른 복림 씨한테 전화 좀 넣어. 학교 좀 나오라고 하게. 그러니까 교장쌤이 한국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오늘 심장 시술을 받는다 이거죠? 뭐? 호영이 심장 시술을? 아니 근데 그게 왜요? 교장쌤이 병원에 갔든 말든 시술을 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? 나 다시는 학교 안 나가니까 언니들도 헛수고 그만해요. 아니 무슨 전화를 그렇게 끊어? 호영은 괜찮대? 나 뭐 들었어? 나하고 상관없다니까. 상관 많아 보이는데. 호영. 저도 억울해요. 저도 좀 믿어주세요. 네? 할머니, 할머니, 저 한 번만 봐주세요. 여보세요? 준아야, 할미다. 너 시간 좀 있냐? 당연히 있죠. 아이고, 어머니. 어디 나가세요? 할머니 언제까지 말씀 안 하실 거예요? 걱정돼서 그래요. 어디 가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큰 사모님 모시러 왔습니다. 할머니, 할머니,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할머니가 다시는 저 안 만나 주실 줄 알았어요. 혹시라도 절 내치실까 봐 조마조마했어요. 할머니가 절 다정하게 안아주실 때 포근하고 따뜻했어요. 육전도 만들어주시고 전복장, 새우장에 밥도 차려주시고 꼭 엄마 만난 것 같아서 좋았어요. 전 할머니 계속 보고 싶어요. 잠깐 느낀 할머니 정 더 느끼고 싶어요. 할머니,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? 제가 끝까지 효도할게요. 하늘이 데리고 살면서 정성으로 모실게요.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, 할머니? 아, 왔구나.